1월 28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지와 완고함은 스스로 구원받을 기회를 막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자처하고 구원을 확신했지만 실상은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헛된 기대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죄를 벗고 구원에 이를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일까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서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께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씀만을 듣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은 홀로 두시지 않고 언제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에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눈을 열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